네, 안녕하세요. 학생교육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꿀교양 미식가들을 모여라 라는 주제로 저희가 창원대학교 최고의 교양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모실 교수님으로는 저희 도전과 창조라는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허혜연 교수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랑 강의명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창원대학교에서 도전과 창조 교과목 담당하고 있는 허혜연이라고 하고요. 사실 도전과 창조라는 교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네, 유명 인사들을 좀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게 도전에 대한 좀 의지도 만들어주고 또 다양한 경험을 좀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도전과 창조라는 강의를 담당하시고 계시잖아요.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도전과 창조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학생분들한테 저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도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창조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릴스 챌린지도 사실 여러분들의 도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말 재미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보고 그래야 또 실패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창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창조라는 과목에 매주 새로운 강연진 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런 강연진 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이 교과목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이 교과목을 준비할 때 사전 준비를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전공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분야의 다양성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던 그런 강사분들은 저희가 다시 이제 모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다른 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뭐 교직원분들도 다 이제 섭외를 해주시고, 심지어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셔야 할 때는 저희가 총장님 찬스까지. 총장님까지. 네, 총장님 찬스까지 써서 이제 이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그래도 그렇게 매주 조금 다채롭게 하면서 학생들이 더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 네, 저희는 다들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전 조사에 따르면 이 도전과 창조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성적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강연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교양 교과목 중에서도 이렇게 절대평가, 성적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없는 교과목이 아마 학생들한테는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수강 신청이 엄청 어렵다고. 아, 저도 이번에 거의 관클 엄청 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알겠죠. 네. 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매력이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개의 교과목으로는 이제 좀 접하기 힘든 정말 그런 다양한 분야의 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실제로 그런 이렇게 질의응답 같은 시간에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좀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전과 창조를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아마 학생도 봤겠지만 정말 활발하게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있고 또 강연자와 이제 소통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일단은 굉장히 그런 참여하는 태도에 대한 건 되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도전이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고 정말 당장 내가 어제와 다른 내가 되면 그것 또한 도전이라서, 네, 사소한 것부터 네, 망설이지 말고 뭐든 도전을 하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도전. 도전. 도전과 창. 창조. 도. 도전하세요. 창. 창원대 학생들 화이팅!